아, 이거 인스타에서 사진으로만 많이 봤는데. 사람들 사진 샌들 사진 많이 찍던데. 어떠세요? 이렇게 꾸며놨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얘가 또 아쉽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중들 다 꽉 차지 못해서 이렇게 좀 자리가 빈 공간에 이런 좀 포토존이 생긴 것 같아서 야구장 오시는 팬분들한테 조금 이게 또 매일 이제 항상 한 시즌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꺼비가 있는 이 시즌에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게 또 기념이 될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래 이제 합성됐었던 네. 그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도 그렇고 네,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세워지는 이후부터 좀 승리가 좀 많아져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역시 갓바위의 힘이. 네, 일단 뭐 처음에 이게 딱 생겼을 때 팀 동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좀 이렇게 반응이 좋고 좀 재밌게 봐서 운동장 나올 때 조금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활동을 보니까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여기 또 새로운 포토존이 생긴 것 같아서 예, 저도 많은 팬분들이 이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이브 기록과 함께 정말 또 네이버 또 해피빈 그리고 진로 이렇게 정말 뜻깊은 어떤 기부 행사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렇게 이런 또 좋은 취지의 또 기획을 만들어준 삼성전자 또 구단 프론트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해피빈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기부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도 그 뜻에 맞게끔 정말 좋은 곳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진로와 함께 좋은 곳을 선정해서 예, 좋은 곳에 뜻깊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반응이 좋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더 많이 꽂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팬분들도 뭐 구단 어떤 인터넷 페이지에 또 좋은 어떤 취지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분명히 구단에서도 분명히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오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포토존이 생기면 정말 뭐 기념이 될 것 같아서 또 저도 세이브를 더 많이 해서 두꺼비가 뭐 400마리, 500마리 더 꽂힐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사장.
나왔어요? 길게 길게? 길게 잘 나왔어. 아 이런 좀 코스가 잘 안 나와서 잘 못하네. 엥? 아 이거 이거다 이거다. 뭐 크게 중간에 끼셨어요. 부친 이거 드셔도 된답니다. 아밀권 맞는 나한테 카페 갔네. 뭐 주문하셨죠? 저희 청귤 레이드 두 개랑요. 아니야 청귤 레이드 하나, 애플 망고 하나, 유자 유자 하나. 아니 아니 애플 망고. 이게 서른 느낌인데요? 이거 누구 초코했어? 몰라. 대박이야 이거. 이거 야구 선수 맞아요 이거. 적어서 달랐는데 적을 게 없어. 힘줘서 그래요. 힘줘서 그렇다고요? 힘줘서 나올려. 앞으로 힘줘서 뒤로 힘줘서 들어가죠. 아 초코 초코 나 해보세요. 앞으로 힘줬을 때 뒤로 힘줬을 때 오, 딴딴해. 오. 때려 뭔데? 맞아요. 세게, 제일 세게. 아, 진짜 딱딱하죠. 그때는 아니 어쨌든 충격 대장아 충격 흡수가. 전하는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 어, 어. 축하 메시지. 메시지. 어, 우승한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니 좀. 더 길게. 조금 길게. 뭘 하나. 축하하노? 300 다시 다시. 우승한 선수 300 세이브 축하드려요. 화이팅. 아 오벤져스는 그 우승한을 어렸을 때부터 응원했던 저희 그 친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뭐 너무 의리 있고 뿌리가 되고 있는 승환이 덕에 저희가 이제 다 친하게 돼서 승환이 열심히 응원하는 가족 같은 분입니다. 네, 승환이 300 세이브 화이팅. 커피 하나 커피 하나. 시민 야구장 때부터 제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하던 선수였거든요. 따라서 야구장 오게 됐는데 이제는 여자친구 없이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승환 선수 정말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그 아야. 그 음료수도 준대. 어? 오승환 선수 화이팅 해. 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고 지금 벌써 서른 살이 됐는데 300 세이브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300 세이브 하셨으니까 400 세이브까지 꼭 하시고 이제 최소한 4년 정도는 더 뛰셔야 되거든요. 45살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도 정신이 없네요. 맨날 이 다른 선수들 커피차 오면 얻어먹기만 했는데 또 이렇게 더 뜻깊은 게 이제 또 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선수들 것도 팬분들 것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 오히려 제가 오늘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께 준비를 해준 거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예,
종종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